307로 299관 성종이 15년 5월 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1494년 명홍치 7년 가뭄이 계속되니 관리들로 하여금 직분을 경계하고 서로 수양하라고 명하다. 잔제하기라. 인사가 아래에서 감동하며 천변이 위에서 응하게 된다. 근년에 오면서 가뭄이 잇따라 해마다 흉년을 구제하는 정치를 거행하였으며 금년 봄에 또 가뭄이 들어 보리가 이미 추수할 것을 잃어버렸고 요즘은 논밭을 갈거나 김을 매야 할 시기인데 달마다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생각이 백성의 생계에 미치면 어찌 염려스럽고 두려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된 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그 책임은 실로 나에게 있으니 반성하고 수양하는 도리를 내가 감히 조금이라도 회의하게 하겠는가.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한 여자의 원한이 3년 동안 가뭄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나는 아마도 백성들의 마음에 억눌리거나 막히고 원통하거나 억울한 것을 펴지 못하여 이루어진 듯하니 관직에 있는 모든 이들은 각자 그대들의 직분을 경계하고 서로 수양하여 허물이 없도록 해서 하늘의 견책에 응답한다면 제 앙이 변화의 상수가 되어 함께 태평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99권 성종이 15년 5월 2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장령 신민이 전교 신미 민이에게 전교하기를 보인에게 솔정 인자가 많이 있으니 그것을 모두 지급할 것인가 하니 민이가 대답하기를 신이 모두 자 지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인을 지급하는 것은 옛날에 그 법이 있었으니 청컨대 그 전대로 시행하게 하소서하자 전교하기를 그 앞서 의논한 것과 민희가 말한 것을 다시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보인에게 솔정을 지급하지 못하니 지난번 병조에서 하려는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보다 앞서 보인에게 비록 솔정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원망이 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째 지금에 이르러서 원망이 발생하였겠습니까? 동거하는 한 사람에게는 다른 구실을 정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옛날에 비교하여 이미 넉넉한 것입니다. 병조에서 아린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민이가 아린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고 한치형은 의논하기를 여로도의 인정이 넉넉하지 않아 보인의 솔정을 보충하여 지급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조정조에 없었던 일이겠습니까? 앞서 의논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고 정문영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보인의 솔정 이인에게 다른 구실을 정하지 말라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군의 보인도 오히려 수대로 존용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인에게만 모두 이정을 지급하겠습니까? 실로 거행하기 어려우니 병조의 사림바에 의거하여 일정씩만 지급하게 하소서 하고 요지는 의논하기를 보인에게 보를 지급하는 일은 신이 지난번 의논에 이미 상세하게 말하였습니다. 병조의 사림바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예전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보인은 공력에 종사하는 사람 돕기 위하여 딸려주는 실력에 종사하지 않은 장정 두 사람이다. 곧 이정을 일보라 하여 보병 등에게는 일보를 기병 등에게는 일보 일정을 갑사 등에게는 이보를 주는 등 역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 보가 되는 사람 곧 봉족을 보인이라고 한다. 인정은 성년이 된 남자를 말한다. 성조실록 299권 성종 25년 5월 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윤호가 왔사르기를 신이 관사에 나오자 대간이 그것을 논박하니 오늘 시연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청컨대 사직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출근한 것은 내가 명한 것이다. 대간이 비록 경을 어제지 못하다고 하였지만 결점과 허물을 지목하여 말하지는 못하였다. 이제 이미 출근하였으니 어찌 다시 이념하면서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99권 성종이 15년 5월 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술을 비치하게 하고 일본국 사신 상관인 중원국과 부관인 선지 등을 인견하였는데 종재가 차례로 술잔을 올렸다. 그리고 원국과 선지 등에게 술잔을 올리도록 하고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99권 성종이 15년 5월 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대선 허침 등과 대사관 윤민 등이 와서 아뢰기를 무릇 정승을 논하는 즈음에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구별하여 발탁하고 이간하는 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등이며 만일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공변된 의논을 널리 채택하고 고쳐서 정승될 만한 일을 점치는 것이 중등이며 적당한 사람을 가리지도 않고 모든 의논을 활용하지도 않으며 인습을 그대로 따르면서 고치지 않는 것이 하등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그것을 처음에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중등에 처해야 하는데도 마침내 하등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니 신등은 그에게 마음이 아파합니다. 옛날의 군자는 남의 논박하는 바가 되면 반드시 몸을 공손하게 하여 물러가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풍도와 기질을 힘쓰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호는 이미 청의에 용납하는 바가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하여 의논이 정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데도 명에 응하기가 급하여 뻔뻔스럽게 바늘에 나아가 남의 손가락질과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심합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또 따라서 그에게 명하시니 이는 사랑하기를 고식적인 것으로 하여 그 악을 이룬 것이니 이로부터 구차스럽고 모람된 풍습이 이루어지고 사대부의 풍도와 기절이 땅을 쓸어버린 듯 없어졌으니 이한 부분만 보더라도 그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것을 고치도록 명하소서. 그리고 홍복사의 불사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니 바라건대 지난번에 아랜 대로 취급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여기에 이르도록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나 또한 어떻게 헤아려 보지 않았겠는가? 나도 경등이 윤호가 중궁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았다고 여기는 줄을 안다. 그러나 인군이 어떤 일에 있어 나 어찌 남의 말로서 갑자기 그것을 뒤집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삼공은 어진 이를 기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사를 임명할 수 없는데 윤호가 태현의 지위에 있으며 형법은 공정한 것이 마땅하고 사사로이 흔들 수 없는데 월산 부인이 절에 올라간 주에는 면제되었습니다. 신등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불가한 것을 아는데 더구나 전하의 명철하심으로 어찌 옳고 그름을 환하게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대간의 말을 따르지 않으시고 그것을 거절하기를 매우 엄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가난한 것을 따르기를 물 흐르듯 하셨으며 바른 말을 구하기를 목마르듯이 하셨으므로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성덕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가난을 받아들이는 양이 점차로 전과 같지 않습니다. 윤호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논하면 말씀하시기를 결점이 될 만한 종류로 지적할 것이 없다고 하시며 월산 부인이 법을 어긴 것을 논하며 말씀하시기를 부인은 지친이므로 법으로서 그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사로이 친근하게 여기는 마음을 고집하면서 공번되고 고든 말을 거절하시니 아마도 후세에 전하를 의논할 듯합니다. 원하건대 다시 세번 유념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4일 심령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 헌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윤린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열흘마다 복합하여 간하고 논하는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사연도 궁핍해졌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들어주기에도 고달프다며 듣기도 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등이 무리하게 떠들면서 그칠 줄은 모르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윤호의 사람 됨됨이가 전하께서는 결점이 없다고 여기시지만 그 실제는 교만하고 육렬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를 비루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삼공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하께서도 깊숙한 구중에 거처하시면서 어디를 말미암아 윤호의 훌륭하지 못함을 아시겠습니까? 지난날의 윤필삼과 이철견도 여러 사람의 평판이 오히려 의정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함께 대간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윤필상이 총명하고 민첩하며 남보다 뛰어난 재주를 윤호에게 견주어 본다면 같은 해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호가 정승이 되었는데도 신등이 간하기를 힘써 하지 않는다면 당시 사람들이 틀림없이 말하기를 윤필상의 무리는 지난해 대간이 이미 그들의 논하였었는데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초방의 지친이 되기 때문에 전하의 위엄을 두려워했으이다고 할 것이니 충성스럽지 못하고 강직하지 못하면서 지위를 도둑질하여 구차스럽게 용납되는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뿐만은 아닙니다. 윤필상의 마음에도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동도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당시 사람들의 꾸지점을 부끄러워하며 백세의 공변된 의논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신등이 그것을 말하지만 전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니 당시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말하기를 지난번에는 대간의 말을 듣고서 윤필상을 무리쳤는데 지금 들어주지 않는 것은 바로 왕비의 합의라고 하여 그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이다고 할 것이니 당시 사람들만 승복하지 않을 뿐더러 윤필상과 이철견의 마음에도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등이 비록 보잘것없기는 합니다만 이미 비난과 꾸지점을 두려워하는데 전하께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윤필상과 이철견은 어느 위치에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조종조의 대신들은 모두 명망과 절개로서 자신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 행동을 신중하게 하였으며 한번 거동하는 데에도 반드시 대체를 보존하여 은총을 탐하여 구차스럽게 몰아내게 되지 않았으므로 사대부가 교화되어 모두 연마하여 진작시키고 깨끗하게 하여 지조와 절개를 서로 높이고 풍속이 순수하고 아름다워졌는데 이 방법을 활용했어입니다. 윤호가 출근한 것이 비록 성상의 명령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굳이 사용하면서 문을 닫고 반성하여 두렵게 여기고 상의하도록 기다려야 할 터인데 범버스는 얼굴로 반열에 나아가 미련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이 벌써 이와 같이 소신들이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이미 자신도 단속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고식적인 사랑을 베푸시어 윤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죄악을 이루게 하시고 들어주지 않는다는 형세를 보여 대간이 과감하게 말하는 기계를 꺾으시며 구차스럽고 모람된 풍습을 트게 하시고 명망과 절개의 근원을 없어지게 하시니 이것 또한 전하의 과실입니다. 한때 쾌함에 편승하여 일의 대체를 잃어버리시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해를 거듭하여 가뭄이 극심하고 해마다 재변이 있으니 근심하고 위로하며 수양하고 반승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고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려서 기용하여 천직을 받들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필상은 물러나게 하셨으면서 윤호는 나아가게 하시니 어떻게 여러 신하들의 마음을 승복하도록 하겠습니까? 하늘의 뜻한 바를 맞게 하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 자세히 관찰하소서. 대간이 남의 과실을 말하다가 정신토록 원망하며 노여워하고 대대로 원수가 되는데 이런 자가 많습니다. 신등의 몸이 나무나 돌이 아닌데 어찌 두려워할 줄 모르겠습니까? 다만 궁록을 지니고 몸을 들여다보 놓았는데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의리에 취할 것이 없으며 전하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 신하의 죄가 큰 것이니 감히 몸을 아껴 그 말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성자께서는 살펴주소서. 그리고 흥복사 불사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지만 지친이기 때문에 차마 주의를 가하지 못하시는데 신등이 전하의 자애한 성심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들이 일찍이 듣건대 태종께서 성령대군을 매우 사랑하셨는데 그가 일찍 졸함에 미쳐서 비통해 하시기를 평상시와 다르게 하셨습니다. 성령 부인이 대군을 위하여 연등을 베풀어 명복을 천도하려 하자 세종께서 곡식과 비단을 하사해 그 비용을 도와주셨는데 사녀들이 마음대로 구경하느라 거리를 메웠습니다. 그뒤 세종께서 어느 날 사사로이 태종을 모시고 말씀이 성령 부인의 연등의 비용을 도운 일에 미치자 태종이 크게 노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상이 비용을 도운 것도 잘못이다. 부인이 귀중하게 여겨야 할 바는 정정일 뿐이며 만약 대군에게 정성을 다하려고 한다면 예제를 전수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어찌 불교의 의식을 활용하고 사녀를 모아 가도를 어지럽힐 수가 있겠는가? 부인은 이미 죄질 수 없으나 어찌 그 일을 주관한 사람이었겠는가? 즉시 근부에 내려 추국하도록 하고 모두 먼 지방에 귀양 보내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태종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전하께서 형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못하시겠습니까? 대의로서 결단하는 것은 가도를 바로잡으려는 까닭입니다. 집안에서 연등을 베푸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더구나 친히 사문에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이를 주관한 사람에 대하여는 옛날에 벌써 그들을 주해 주었는데 부녀와 승도들은 지금 유독 죄질 수 없다는 것입니까? 가뭄 때문에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을까 염려해 죄가 있어도 추국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형정을 모두 폐하여야 하겠습니까?
죄인을 비록 다 잡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잡아다 그 나머지를 징계한다면 또한 가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가법을 본받으시고 아래로는 여정에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여러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말하였다 하니 이것이 어찌 대간의 말이겠는가? 남을 위하여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아닐 것이니 아마도 이 말은 실수한 것이다. 지난날에 윤필상과 이철견이 굳이 사형하고 직임에 있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를 책임하였다. 윤호의 경우는 직임에 나간 지 오래되지 않았고 또 흔구도 없다. 만약 적합하지 않다면 이 정부에서 당연히 그것을 말하였을 터인데 어찌 기꺼이 관서에 나오도록 하였겠는가? 그리고 성령대군 부인의 일은 내가 모른다. 월산 부인을 치고 갈수 없다는 뜻은 이미 유시하기를 상세하게 하였다 했다. 대간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윤호를 결점이 없다고 여기시는데 윤호의 사람 됨됨이가 만약 결점이 없다면 신등이 어찌 감히 그것을 말하기를 이렇게 극도에까지 이르겠습니까? 만약 결점이 없는데도 신등이 이와 같이 말한다면 윤호뿐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사람들이 신등을 어떠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윤필상과 이철견은 사직하기를 청하여 그것을 허락하였다고 하셨는데 윤호도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양수가 말하기를 대간은 천하의 중대함을 맡아야 하며 백세의 의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공변된 의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만나 말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공변된 의논 역시 인군이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이것으로 말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태종께서 성령 부인은 주의를 다스릴 수 없다 하여 그 일을 주관한 사람을 주해 주셨습니다. 지금 월산 부인은 비록 추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어떻게 추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컨대 추국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우의정은 충성스럽지 못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사한 일이 없다. 가령 그런 것이 있었다 해도 이미 지나간 일을 추구하여 의논할 수는 없다. 대체로 사람을 기용하는 점에 대간이 번번이 그것을 논하기를 이 사람도 불가하고 저 사람도 불가하다고 하니 그 말을 듣고 진출시킨다면 이는 권력이 대간에게 있는 것인데 장차 임금을 어느 곳에다 두려고 하는가? 옛날 제왕의 일을 내가 일찍이 관찰하였으니 내가 아무리 과미하다 하더라도 어찌 모르고서 하였겠는가? 경등이 열흘 동안이나 논개하였지만 그의 과실을 지적하여 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여 보면 경들이 말한 것은 공변된 것이다. 진실로 사사로움을 끼고 그것을 말하였다면 그 패단이 어찌 작겠는가? 경들은 생각하기를 간증하기를 힘써 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의 평판이 있을까 두렵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남의 말을 듣고서 그것을 말하였을 것이다. 만약 그것을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먼저 죄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일은 결단코 떨어질 수 없다. 태종께서 성령대군을 매우 사랑하셨으므로 세종께서 형제의 친한 일을 친하는 의리로 비용을 도와주는 데 이르렀지만 나의 경우는 비용을 도와준 일도 없으며 불쌍한 내가 존승하며 믿는 것도 아니다. 부인의 이 일도 내가 아는 바가 아니다. 세종께서 대군에게 형제간의 우애하는 의리를 다하였지만 나의 경우에는 월산대군에게 오히려 박하다고 여긴다. 세종께서 대군을 위하여 그 비용을 돕으셨는데 나는 대군을 위하여 부인을 추국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문신들이 춘첩자와 단호첩자를 지으면서 많이들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하여 승정원을 명하여 상벌하는 격식을 만들도록 하였는데 승정원의 사례기를 이 뒤로는 문신이 지은 바 첩자가 수석을 차지한 사람은 임시에 개품하여 논상하고 격식이 맞지 않는 자는 이조에 부과하게 하고 세조에 통계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춘첩자는 입춘날 대관한 기둥에 써붙이던 주련 연잎과 연꽃의 무늬를 그린 종이에 써서 붙였다. 단호첩자는 단호날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이 임금을 축하하기 위하여 궁전의 기둥에다 써서 붙이던 축시이다. 부관은 관리가 과오를 저질렀을 때그 과오를 별지에 적어서 장 안에 붙여두는 일이다. 도목정사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부표 과명이다. 세초는 매년 6월, 12월에 2조와 병조에서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과하여 승진시키거나 파출시키던 일이다. 선조치료 290권 삼종 25년 5월 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봤다.
성경실록 290권 성종이 15년 5월 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외인 첨지 조전 언팔 등이 내조하다. 성경실록 299권 성종이 15년 5월 5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우의정 윤호가 와서 아뢰기라. 신이 지난날에 본직을 사임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들으니 대간이 논개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니 신이 어찌 감히 편안하겠습니까? 청컨대 사직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결단코 사임할 수 없다. 대간이 한결같이 고집한다고 경도 한결같이 고집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기사 선조실록 299권 성종이 15년 5월 5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홍형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삼가 성상의 하유를 보고 황공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대체에 가장 관계되는 것이니 분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다리와 팔이 갖추어져 사람이며 어진 신하가 보필하여 성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수족을 갖추지 못하면 사람이 될수 없고 대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국가를 다스릴 수 없으니 서로 의지하는 절실함이 진실로 중대하지 않습니까? 옛날의 인군이 현명한 사람을 구하기에 수고로워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전하께서 윤호는 하자가 없으며 그대들이 지목하여 말하지 못하니 진출하거나 물러나는 것을 가볍게 할수 없다고 여기시는데 신등은 극히 의혹스럽습니다. 불황하고 절개 없다는 것이 지목하여 말한 것이 아닙니까? 교만하고 근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자가 아닙니까? 선하께서 아무리 현명하다고 여기시더라도 온 나라의 이목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외척의 신하는 어지러워도 기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더구나 어질지 못한 자이겠습니까? 한나라의 문제는 이념하여 두 광국을 정승으로 삼지 않았으며 광무제는 이념하여 음흥을 정승으로 삼지 않았으며 명제는 이념하여 마원을 녹용하지 않았으며 문황은 이념하여 장성 무기를 정성으로 삼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세상에서 뛰어난 어진 군주였습니다. 어찌 본 바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전하께서 지금 이념하시더라도 무엇이 성덕에 손상이 되겠습니까? 옛날 당나라 선종의 외숙인 정광이 졸하자 조서를 내려 3일간의 조회를 파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량이 그를 올려 외척은 강성하게 할수 없다고 말하여 이에 일간 조회를 파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저 3일 동안 조회를 파하는 것이 오히려 큰 해로움이 없는데도 이 경량이 오히려 그것을 말하였고 선종이 그것을 잘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덕이 없는 사람을 정성으로 삼아 조정에 사람이 없다는 탄식을 일으키게 하고 외척이 강성하는 조짐을 열어야겠습니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드러내고 악한 짓을 한 사람은 고통스럽게 하며 탕류를 치고 청파를 일게 하며 한 가지 직사도 오로지 하도록 못하게 하며 말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 어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를 도중에다 묻고 아는 것이 있었으며 정전에서 해치양이고 탄핵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런 뒤에야 권세가들이 두려워하여 조심하고 기강이 진작되어 조정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영이 사도가 되고 포회가 종사가 되어 탄핵되어 억센 사람들을 비하지 않자 광무제가 일찍이 말하기를 귀척들도 손을 오므리고 이 포를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또 웅원이 중승이 되자 진제가 늘 그의 공정하고 충실함을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경이 조중에 있으면서 부드러운 것도 삼가지 않고 단단한 것도 토해내지 않으니 제왕의 신하라고 말할 만하다고 하였으니 인군이 법을 집행하는 신하를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고 공정한 조사를 아름답게 여겨 부지런히 포미하고 장려하는 것이 이와 같은데 이르러도 오히려 피폐하고 연약하며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며 그 직무에 맞지 않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권력이 대간에게 있다고 여기시어 그 기계를 미리 헤아리고 꺾어서 감히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겠습니까? 인군이 대간에게 위임하고 그의 말을 듣고서 채택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임금의 권력이며 대간의 권력은 아닌 것입니다. 당나라 특종대 배의 연령이 정승이 되는 것을 저지한 사람은 양승이며 송나라 철종대 장돈이 정략을 형파한 사람은 유완세입니다.
어찌 대간의 말로서 대신을 진출시키거나 물리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권력이 대간에게 있고 뒷날에 패단이 있다고 여기신다면 옛날의 현군과 명주와 충신과 석보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한마디도 여기에 언급된 것이 없습니까? 옛 사람이 말하기를 맞겠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스럽거든 맡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그것을 위임하셨는데 어찌 대간을 의심하심이 심하십니까? 착한 것을 속여서 악하다고 하며 충성스러운 것을 속여서 간사하다고 하며 공정한 것을 배반하고 사사로움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주벌하는 것이 가하며 그를 쫓아내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사사로움을 끼고 의심하며 의뢰 그 말을 채택하여 쓰지 않는다면 어사대직임은 배하는 것이 가합니다. 무엇하러 괴롭게 그 관직을 헛되이 설치하여 귀에 거슬리는 말을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워낙은 내 전하께서는 자세히 살펴주소서. 신등이 말한 바 당시 사람들이 틀림없이 운운했다고 한 것은 가설하여 말한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그 사람이 있다면 전하께서 그를 죄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주왕이 감방하던 일과 한제가 복비하던 법이 장차 오늘날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원근대 전하께서 건곤과 같은 도량을 넓히시고 일요과 같은 밝으심을 베푸시어 다시는 이것을 말하지 마소서. 공로는 국가의 원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눌러서 펴지 못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인신이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개가 가다듬어지지 않고 인군이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스리는 것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국가에 원기가 없으면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엄탕하거나 간사한 것이 어느 곳인들 이르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 자세히 살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그것을 모두 유시하였으므로 다시 말할 것이 없다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삼공은 평상시에 있었어도 오히려 가려서 임명하는 것이 마땅한데 더구나 지금은 재변이 있으니 더욱 가려서 임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한제를 보건대 그것이 마침내는 어떠한 지경에 이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들으니 삼공 또한 모두 사임하기를 주청했다고 합니다. 신등이 삼공의 일을 논하였는데 전하께서 만약 신등의 말을 옳다고 여기시면 윤호를 당연히 재임시켜야 하며 만약 신등의 말을 그러다고 하신다면 신들이 당연히 실언한 죄를 받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양편이 다 온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대간이 이를 말하였다가 유윤을 받지 못하면 번번이 분한 마음을 품고서 그 직을 해임하도록 바라는데 이것은 매우 아름답지 못한 풍습이다. 내가 즉위한 처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 이는 실로 내가 훌륭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르긴 하겠지만 옛날에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는가? 이러한 풍습은 자라나게 할수 없다. 지금의 한제는 우의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 삼공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면직시킨다는 것은 역대에도 들어 있었다. 그러나 임금은 수양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삼공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하여 면직시키는 것이 가하겠는가? 정승이 사임하기를 주청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마음이 저절로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임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어찌 그 청을 따라서 갑자기 그 직임을 해임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의정은 삼공이 된지 오래되지 않은 것이겠는가? 대간의 말이라도 들어줄 만하면 들어주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이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니 말하는 사람도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싸우는 것과 같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풍습이 아니다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신등이 삼공의 책임을 추궁하여 면직시키는 것이 아니며 또 한들을 윤호가 불러들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변을 만나게 되면 사람 기용하는 것을 더욱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논개하였을 뿐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말할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말을 할수 없으면 떠나야 한다 하였습니다. 무릇 큰일을 논개하여 윤호를 받지 못하면 떠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옛날 사군자의 일이니 풍도와 절개의 관계됨이 큽니다. 신등이 논개하기를 그만두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말하기를 그 직사를 수행하지 못하면 떠난다고 하였는데 비록 떠나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만약 경등의 말과 같다면 용범과 비관이 어찌 떠나지 않았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윤호가 지난날에 출고나의 연회에 나아간 것이 비록 성상의 명령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바야흐로 대간이 번갈아가면서 공박을 하는데 윤호가 와서 조참에 참여하고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할 줄은 모르니 염치가 없고 공의를 멸시하는 것이 심합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니 이것으로도 윤호의 사람됨됨이를 알수 있습니다.
신등이 임금과 신하의 직분을 대략은 아는데 오늘날의 한 말은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어찌 사설이 노여워하면서 분을 품고 떠나려고 하십니까? 하겠습니까? 신등의 말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니 이것은 신등의 말이 망령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등이 망령되게 말한 너를 받지 않는다면 윤호의 마음 역시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대가는 인주의 이목이니 진실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근자에 있었던 연회에는 대간도 차질과 실수가 있었다. 인구는 나쁜 것을 숨기고 훌륭한 것을 드러내야 함으로 그 실수를 지적하여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경 등이 그것을 듣고자 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자신이 올바르지 못하면서 남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수레바퀴를 도중에 묶은 후원의 순재가 환관에게 정체를 맡겨 기강이 극도로 물러해지자 직신인 장강이 탄식하였는데 하안 원년에 순재가 8명의 신하를 뽑아 풍속을 순행하는 사명을 받들게 하니 그중 장강만은 그가 타고 갈 수레바퀴를 낙양의 도정에다 묻으며 말하기를 시랑 같은 무리가 조정의 요직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호리 같은 무리의 잘못을 캐겠는가 하면서 대장군 양기가 황제를 무시하는 15가지 일을 조목으로 들어 다내겠던 고사이다. 감방은 비방하는 것을 감시한다는 뜻인데 국어 주어 상편에 보면 주나라 여왕이 학정을 베푸자 나라 사람들이 비방하는데 소공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포악한 정령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니 왕이 노여워하여 위나라 무당을 데려다가 비방하는 자를 찾아내게 하여 죽이니 나라 사람들이 감히 길거리에서 말을 하지 못하고 눈짓만 하였다는 고사이다. 복비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비방한다는 뜻으로 사기 평준서에 보면 한나라 무제 때 염리인 대농 안이가 무제의 불합리한 하문에 앞뒤가 맞지 않다고 대답하였는데 당시 그와 사이가 좋지 않던 홍린 어사 대부 장탕이 어떤 사람에게 안이가 황제의 조명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말을 듣고 안이에게 물으니 안이가 웃으면서 대답하자 하지 않자 무제에게 안이는 구경으로서 정령이 불편한 것을 보고 들어와서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비방하였으니 사형으로 논해야 한다고 아뢰어 안이가 주벌렸는데 이들로부터 복비의 법이 전례가 되었다. 사군자는 교양과 인격이 높은 사람이다. 성조실록 299권 성종 25년 5월 5일 MZ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송질 등이 상소하기라. 인구는 한 세대의 권력을 조종할 수 있으니 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귀하게 할수 있고 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부하게 할수 있고 죄 주도록 하고 싶은 사람은 죄줄수 있고 용서하고 싶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서 작상을 공정히 하고 사사로이 하는 것은 인군의 손에 달려 있으며 법령을 낮추거나 올리는 것은 인군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무엇을 구한들 이루지 못하겠으며 무엇을 하려고 한들 이룩하지 못하겠습니까? 오직 전대의 경계를 거울로 삼아 후세의 비난을 두려워하면서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하였는데 이 때문에 하고 싶어도 감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시비와 득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의 뜻만을 옳다고 여겨 행한다면 어느 곳엔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옛날 부열이 고종을 경계하기를 관직을 사사로이 친근한 자에게 미치지 말게 하시고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맡기소서 하였습니다. 서관을 가려 뽑는데도 친근한데 사사로이 하여 능력이 없는 자에게 맡길 수 없는데 더구나 삼공이겠습니까? 삼공의 임무는 소중합니다. 한 사람을 보좌하여 만민을 다스려야 하며 천지자연의 이치로 이루어지는 조화와 발육을 도우며 세상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이 용성해지거나 쇠퇴하는 것을 맡아야 하는 것이니 음양이 조화되지 않거나 홍수와 가뭄이 재화가 되거나 해와 달이 서로 빛을 가리거나 혜성과 폐성이 흘러다니거나 이적이 업신여기거나 도적이 성하게 일어나거나 군자가 조야에 묻히거나 소인이 조정에 있거나 하는 그 책임은 모두 삼공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윤호의 지식이 없고 도리에 어두운 자질로 그 임무를 감당해 낼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만약
전하께서 윤후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 특별히 그가 연로한 것을 민망하게 여기시고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삼경호의 지위에 임명하셔서 그 자신을 영광되게 하며 그 마음을 위로하신다면 이는 임금을 주호하고 천지의 화육을 돕는 직임으로 전하의 차관에게 사사로 의하시며 은혜를 빌려주는 바탕으로 삼는다면 이것이 어찌 전하께서 삼공을 대우하심이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까? 삼공을 비하하는 것은 조정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조종께서 부탁하신 중대한 왕업을 받으셨으니 조종을 위하여 삼공을 가려서 뽑도록 하소서. 비록 고, 기, 직, 설과 같은 사람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세대에 어진 사람을 구하여 그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실로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그 지위를 비워두고서 어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와 같이 평범한 무리로 하여금 묘당의 혐이 되고 누가 되어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를 의논하도록 할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대간과 시종의 탄핵이 서로 뒤섞여 윤호의 일신에는 뭇 비방이 모여 있습니다. 윤호가 만약 한계의 방촌에 있다면 전하께서 비록 윤호에게 명령하시더라도 당연히 극력 사양하면서 굳게 피하기에도 교를 하지 못할 터인데 바로 의기양양하게 묘당에 들어가 괴극의 지위에 운과하여 백류 위에 있으니 윤호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여기서도 알만합니다. 진신 사대부로 누가 몰래 보고서 비웃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영을 내리는 것은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며 시행할 수 없다고 하여 막거나 다스리려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법이 있으면 시행하지 못하면 법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월산대군이 어찌 부녀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하는 줄은 모르겠으며 어찌 전하께서 불교를 숭상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겠습니까? 자신이 귀관의 위치에 있으면서 위로는 전하를 공경하지 아니하며 아래로는 법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소 절에 나아가 부처에게 제의를 올리고 중들에게 음식을 지공하였으니 그 부녀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훼손시키고 풍속과 교화에 누가됨이 큽니다. 전하께서 비록 지친 인 연구로 차마 죄를 가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동선이 호위양 공주의 죄를 다스린 것처럼 한자가 있었다면 전하께서 오히려 부인을 위하여 법을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저들 사족의 부녀로서 법회에 참여한 사람인 경우는 국문하기에 무엇이 어려워 그들과 함께 석방하셨습니까? 그리고 저 부녀들에게 어찌 한 집안의 어른이 없겠습니까? 집안 어른이 되어서 집안 사람이 부정하고 방종함을 제재하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중의 무리들과 산문에서 분답하게 하였으며 절에서 그들을 수용하기 어려워 임록을 의지하여 장막을 치고 밤을 지내는 자가 있는데 이르렀으니 비록 부인은 무지하니 책망할 것이 못된다 하더라도 어찌 그 집안의 어른을 죄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복의 설을 부추기고 속이며 유혹하거나 선동하여 이 법회를 주장한 자는 요망한 중 학조입니다. 학조는 이보다 앞서 그 술책으로 재민을 속여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상께서 오도를 숭상하시고 이단을 배척하는 시기를 만나 그 술책이 쓰여짐을 얻지 못한 것이 20여년인데도 그가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속이려는 뜻은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멀리 경상도에서 팔을 걷어 올리고 와서 그 술책을 쉽게 미혹되고 깨닫기 어려운 부인들에게 베풀며 왕도 바싹 가까이서 크게 불사를 일으켜 도하에서부터 개성에 이르기까지 일백여리 사이에 사녀들이 파도가 밀려오듯 다투어 모였으며 치변이 길을 메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과 비단 쓰기를 진흙처럼 하며 음식 밝기를 토개같이 하여 전하의 청명한 정치에 누가 되도록 하니 이는 임금의 위엄이 없는 것이며 조정이 없는 것이며 법령이 없는 것이니 그 죄는 추벌하는 데 용납되지 않습니다. 고려 만렵에 기강이 허탈해졌어도 오히려 나옹을 귀양보냈다가 주력하여 여러 사람들이 분하게 여기던 것을 쾌하게 하였는데 더구나 당당한 성조에서 한 사람이 요망한 중을 용서하여 그로 하여금 성화의 체동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옛날의 왕자는 사람들에게 사스러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렬하고 사리에 얻은 윤호를 승진시켜 삼공을 삼으셨으며 월산 부인 때문에 그 나머지를 아울러 용서하셨는데 전하께서 이를 행하심이 이와 같으면서 아무리 전하의 마음이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가뭄이 다를 거듭하여 백성들이 오호하고 있으니 바로 척신하고 수행하기에 타당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정성을 배치함이 이와 같고 법을 적용함이 이와 같으면서 서둘러 산천에 기도하거나 제사 지내며 그리의 아이들을 모아 석척을 부르면서 가뭄의 재해를 구제하려고 하지만 하늘에 응답하기를 성실하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하늘의 경계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공변된 것으로 사사로운 것을 없앨 수 있다면 틀림없이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윤호는 국구이며 삼공은 나라에서 우르르 보는 지위니 내가 청리의 사사로움을 가지고 국기의 공기에 누가 되게 할수 없다 하시며 부인은 나의 지친이고 법령은 조정에서 지키는 바이니 내가 부인 때문에 조정의 법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신다면 대관과 시종의 말이 번거롭게 모독함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저절로 쉽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천인을 두려워하시고 아래로는 국론에 부응하셔서 윤호를 의정부에서 물러나게 하여 현명한 정성으로 대신하도록 하시며 부인의 주의를 책망하셔서 그로 하여금 경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울러 법회에 참여한 부녀들을 지극하시어 가장을 제주시고 학조를 처벌하여 좌도를 고집하면서 백성들을 속이는 자의 근본을 끊어버리신다면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관과 나란히 있어서 농기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하였다. 혜성은 꼬리에 긴 광망이 있고 태양이 주위에 있는 궤도로 운행하는 별을 말한다. 살별이고 폐성은 혜성이 이별이 나타나며 병난이 일어날 전조라고 하였다. 동선이 호위양 공주의 주위를 다스린 것은 후한 광무제 때 진리의 동선이 낙양령이 되었는데 호위양 공주는 광무제의 누나였다. 종이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공주의 집에 숨어 있으므로 관리가 체포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공주가 나들이함에 이르러 그 종으로 수레를 몰게 하자 동선이 하문정에서 기다렸다가 수레를 멈추게 하고 칼로써 땅을 그으며 큰 소리로 공주의 실적을 낱낱이 들어 책망하고 종을 꾸짖으며 끌어내려 맨손으로 그를 때려 죽였는데 공주가 즉시 황공하여 광무제에게 호소하니 광무제가 크게 노하여서 동선을 불러다가 장사를 하려 하자 동선이 머리를 조아리고 한마디 말을 하고 죽겠다고 청함으로 광무제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하니 동선이 말하기를 성덕이 중흥하는데 종을 멋대로 놓아두어 사람을 죽이게 하니 장차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신은 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살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즉시 머리를 기둥에 들이받아 피가 흘러내리니 광무제가 소황문으로 하여금 부지하게 하고 동선으로 하여금 공주에게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라고 하자 동선이 따르지 않으므로 억지로 조아리게 하니 동선이 두 손을 땅에 짚고 버티면서 끝내 구부리지 않자 공주가 말하기를 문숙이 백이었을 때 도망하는 사람을 감춰주고 죽을 사람을 숨겨줬어도 관리가 감히 문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은 천자가 되었어도 그 위엄이 한 가지 명령도 시행할 수가 없습니까? 하니 광무제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천자는 백이와 같지 않소 하고 목이 강한 영이라고 조칙을 내리고 돈 30만을 내렸는데 이로부터 호강들을 박격하자 경사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하는 고사이다. 아이고, 최동원 식용용품의 변명으로서 무지개를 가리키는데 무지개의 출현은 음양의 비정상적인 기운이 교감되어 생긴다고 하는데 음분한 풍조를 풍자한 내용이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5일 임진 6번째 기사 영의정 이극배가 글을 올려 사직하기란 신은 본디 재능과 덕망이 없으면서 외람되게 의정부에 있게 되어 여러 차례 사직을 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여 항상 불안하게 여겼었습니다.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대단한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니 더욱더 두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직임을 해임시키고 어질고 능력 있는 자를 대신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고 좌의정 노사신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삼가 천지를 보건대 달을 거듭하여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애태우시고 염려하시며 허물을 부담하고 자신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간절하시니 삼가 두세 번 읽고서 조심스럽고 항공하여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상께서 모든 정치에 대하여 근신하고 괴로워하시기를 날마다 하시는데 어찌 실수한 것이 있어 이런 재변이 이루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오래도록 태보의 자리에 있으면서 좋아하시기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관하는 염려를 이루게 하였으며 더구나 이제는 기운이 쇠약하여 사리에 어두운 것이 날마다 더 심하니 아무리 부지런히 종사하려고 하여도 근력이 지탱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상자께서는 위태로운 마음을 굽어 살피셔서 일찌감치 쉬도록 파직시켜 주시고 다시 어지르고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성취를 보필하도록 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게 하시기를 지극히 바라는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전교하기를 이것은 나의 과실이고 경들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니 사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290권 성종 25년 5월 6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록 290권 성종 25년 5월 6일 개사 두 번째 개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민사건이 아뢰기를 신등이 윤호를 삼공에 적합하지 않다고 누순 동안 논개하였는데 권력이 대간에게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은 아니며 그 직분을 다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우의정을 논하면서 다만 불황하고 절개가 없다는 등의 말뿐이다. 대가는 공의로서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남의 말을 두려워한다면 무엇을 취하겠는가? 우의정은 다만 늙고 쇠약하여 행동거지가 불편할 뿐이다. 내가 이른바 권력이 대간에게 있다는 것은 뒷날의 패단을 염려한 것이다 하였다. 민사학은 이 말하기를 뇌정과 같은 위험에도 오히려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어찌 당시 사람들의 의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옛 말에 이르기를 관은 반드시 갖출 것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삼공은 반드시 문망에 있는 자를 가려 뽑아서 진정시키고 승복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지금 윤호가 삼공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대관뿐만이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아는데 전하께서는 결점이 없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삼공은 엄량의 도로를 조화시키면 모든 책임이 모여드는 곳이니 이 사람을 거기에다 보임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결점이 없다면 어느 곳인들 기용하지 않겠는가? 지금 고요와 직설 같은 자만 모두 찾아서 임용할 수는 없다 하였다. 민사건이 말하기를 대간 홍문관에서 모두 그를 불과하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윤호하지 않으시니 이 때문에 전하께서 사사로움을 두신다고 의심합니다. 반복해서 생각하여 보아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호는 바로 신의 처 고종 오라비입니다. 그런데 신이 어찌 남의 말을 듣고서 아뢰겠습니까? 신 등이 공의로서 집요하게 논박하인데 윤호 마음 역시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하고 정은 김사진은 말하기를 윤호가 출근하고 연회에 나아간 것이 아무리 성상의 명령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바야흐로 대간이 번갈아가며 공박을 하니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 어제 조참에도 와서 참여했으니 미련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알만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호가 어찌 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다만 이미 출근하였고 또 대간이 아무리 논박한다 하더라도 돌이켜보아 자식이에게 과실이 없고 삼공이 모두 연고가 있어 부득이하여 와서 참여했을 뿐이다. 어떻게 조참에 삼공이 모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사지가 말하기를 요즘 가뭄의 재변이 심중하니 더욱 마땅히 정성을 가려 뽑아야 할 때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의 재변이 어찌 우의정 때문에 빚어진 것인가 하였다. 김사지가 아뢰기를 박소는 하나라 문제의 지친인데도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옛날의 제왕은 아무리 지친의 사이라 하더라도 법을 굽혀서 언어를 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조정의 이를 가지고 말한다면 승령대군의 부인이 대군을 위하여 연등을 베풀었는데 세종께서 그 비용을 돕자 태종께서 들으시고 노여워하여 그 일을 주관한 사람을 죄해 주셨으니 이것은 진실로 커다란 귀감인 것입니다. 월산 부인은 비록 출국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근대 승도와 부녀들을 취국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인의 입은 그 사람 매우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큰 옥사가 한번 일어나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틀림없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법을 굽히고 언어를 펴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시도관 최부가 말하기를 최부 중 학조가 오로지 이 일을 위해서 왔으니 맨 먼저 앞장선 사람은 학조입니다. 이 중이 나라를 그르치는 것은 이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방종하기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추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학조가 했다고 확실하게 지목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설경 이관이 말하기를
만약 학주를 문초하신다면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승도들을 모아 자기들끼리 불사를 일으키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더구나 사적이 부녀들을 모아 산야 사이에서 하룻밤을 지새는데 이런 것이겠습니까? 지금 주문하지 않으시면 이중은 앞으로 어렵게 여기며 꺼리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최부는 말하기를 신등이 상수하자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간과 함께 나란히 서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인군의 앞에 있으면서 뇌전과 같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대간과 시종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거절하시니 언로가 아마도 장차 막힐 듯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말할 만한 일이 있거든 대간과 홍문관에서는 선후를 따지지 말고 각각 마음속에 품은 것을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최부가 말하기를 신등은 무리를 멀리 쫓아가 일이 대체에 관계된 연회야 그것을 말합니다. 요즘 가뭄의 재분이 더욱 심하니 전하께서 마땅히 정전을 피하시고 감선하셔야 하는데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망이 없는 자를 정성으로 배치하시니 이것도 옳지 못합니다. 학조는 하나의 요망은 중일 뿐입니다. 그가 요망하고 허탄한 말로 기근인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데 성명한 세대에서도 그의 방점이 이와 같으니 아마도 막기 어려운 조짐이 있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인군이 죄변을 당하여 지극히 일어섰지 않은 것 같으며 누가 두려워하면서 반성하고 수행하지 않겠는가? 정전을 피하거나 감선하는 것은 바로 헛되게 꾸미는 것이다. 임금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려고 한갓 헛되게 꾸미는 것만 일삼는 것은 옳지 않은 듯 하기 때문에 지난날의 승정원의 유시하여 때에 맞추어 거행하지 못했을 뿐인데 이것은 내가 과연 실수한 것이다 하였다. 이 관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부인의 일을 옳지 못하다고 하시니 이것은 큰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추국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아신다는 것이 유익함이 없습니다. 부인인 경우는 그만이겠지만 만약 학조를 아울러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면 앞으로 어렵게 여기면서 어리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특진간 유좌광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랜 바가 옳습니다. 그러나 학조가 주장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여러 해 동안 경영하여 마침내 성을 기울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가는데 이르렀으니 부인의 행동에서 역시 아름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처럼 부인이 사사로이 장관한 것이니 다른 부녀들이 절에 올라가는 것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민사건이 말하기를 전에 올라가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어찌 사사로이 창건하였다 하여 다름이 있겠습니까? 부인은 지친이기에 추국할 수 없겠지만 그 법회에 참여한 자를 어떻게 추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야 하였다. 성주실로 290권 성종 25년 5월 6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라 지난날에 내가 정전을 피하고 감선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반성하고 수양하지 않으면서 한갓 헛되게 꾸미는 것만 일삼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날씨를 관찰하면서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홍문관에서 이것으로 나를 책망하니 그 구례대로 정전을 피하고 감선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주시로 290권 성종 25년 5월 6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290권 성종 25년 5월 6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헌 허침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성상의 하교에 이르시기를 요즘 연회에 대간도 어긋나게 실수한 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날 대간으로 시연한 자는 신 혼자뿐이었습니다. 신이 반복해서 생각하여 보아도 무슨 일이었는지를 몰라 황공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청근대 전교를 듣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그날 선순효는 앞줄에 있었고 대사는 뒷줄에 있으면서 선순효의 바로 뒤에 있었는데 선순효가 대사를 돌아보며 말을 하고 웃자 대사도 웃었다. 그날은 조정에서 모임을 주관하듯 했던 것이고 객인이 우르르 보이는 바인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 말한 바 일은 무슨 일이었는지 모른다. 대간이 된 사람은 남의 과실을 말해야 하며 진실로 남의 과실을 밝혀서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생각하기를 대사원이 틀림없이 그것을 말하리라고 여겼었는데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 아니다. 하였다. 허침이 아뢰기를 신이 이제야 생각하니 정말 성상 하교와 같습니다.
손수녀가 신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사대부가 죽음을 당할 술을 마실 수 없는데 지금 마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지 않고 웃었더니 신이 과연 실수한 바가 있습니다. 청건대 대죄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어사대부로서 들어와 참여하였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과실을 규찰했어야 하는데 지금 경의 말과 같다면 이것은 한갑 모임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말 한마디 실수한 것으로 재상을 죄줄 수 없다. 대사함도 이 때문에 대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였다. 허침이 아뢰기를 신이 이미 법사의 책임자가 되어 먼저 그 위의를 상실하였으며 손수녀의 주의를 개청하는 것도 헤아리지 못하였으니 신의 실수한 바가 많습니다. 청컨대 비엄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결단코 비엄할 것은 없다 하였다. 호치미 아뢰기를 신이 지난날의 시종의 반열을 따르면서 실수한 바를 어떻게 이루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 포용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지금은 법사의 책임자가 되어 실수한 바가 이와 같으니 후일에 비록 탄핵하거나 논박하는 것이더라도 전하께서 틀림없이 신을 자신이 올바르지 않으면서 남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라고 여기실 것이며 그 논박을 당한 사람 또한 틀림없이 아무개는 자신이 올바르지 않는데 남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여길 것이니 비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본부에서 바야흐로 조관으로서 위의를 상실한 자를 탄핵하는 것도 많으니 마음에 더욱 미안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허침이 아뢰기를 대가는 일반 관원이 아니므로 만약 조금이라도 물론을 당하거나 혹시라도 환장의 공함이 나오게 되면 번번이 그 직임을 파면하였습니다. 지금 신은 조정에서 큰 모임을 가진 곳에서 실례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아무리 대제하지 말도록 명령하셨다 하더라도 실수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니니 어떻게 감히 편안하게 직임에 있으면서 다시 모든 관원의 잘못을 규탄하거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경 등이 평일에 말한 바는 모두가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와 임금을 정당한 도리로 인도하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그날은 바로 조정의 관원과 객인이 모이는 곳인데도 경이 손수녀와 서로 돌아보면서 말을 하고 웃었으니 이는 옳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손수녀는 늙고 쇠약하여 본래 술로 인한 실수가 있는 사람이다. 이 일을 내가 처음에는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경이 그것을 듣고자 하였기 때문에 말을 하였다. 임금과 신하는 일체이니 내가 실수하는 것이 있으면 경들이 당연히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며 경이 실수하는 바가 있으면 내가 마땅 당연히 그것을 말하여 미치지 못하는 것을 서로 가다듬어야 한다. 지금 만약 경이 비염하는 것으로 인하여 경의 직사를 해임시킨다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우의정의 이의를 논하다가 혐의를 품고 이와 같이 하였다고 여길 것이니 이는 인군에게 없는 실수를 더 보태어 임금을 과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어디에 있다고 하겠는가? 비염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허침이 아뢰기를 신이 실수한 것이 있는데도 전하께서 포용하시고 용서하시니 성상의 연애가 지정합니다. 그러나 대가는 남의 과실을 말해야 하는데 만약 실수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남의 과실을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틀림없이 비방하며 웃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허침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이 법관의 책임자가 되어 조정의 모의에서 위의를 잃은 것이 이와 같으니 청와대 신의 직임을 개최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어사 대부는 사무의 웃던 벼슬을 가리킨다. 성조실의 299권 성종이 15년 5월 6일 계사 여섯 번째 기사 판중주부사 선수녀가 와사래기를 신이 성상께서 일본국 사신을 인견하실 때에 술 석잔을 마시고서 자신이 취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사원을 돌아다 보니 술을 이미 다 마셨으므로 신이 대사원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의사대부로서 남들이 술 마시는 것을 금지시켜야 할 터인데 그대가 어떻게 이와 같이 마실 수 있는가라고 하고 인해서 서로 곤하면서 웃었고 특별히 다른 말은 없었지만 신이 위의를 잃은 것이 이와 같으니 청건대 대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판중주부사를 그러다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대사원이 잘못을 비탄하며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어찌 이것으로 죄줄 수 있겠는가? 대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의 290권 성종이 15년 5월 6일 계사 일곱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윤민 등과 사헌부집이 민사학원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윤호는 삼궁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논하였으나 전하께서 결점이 없다고 여기시니 신등이 실언한 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청건대 비엄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대관이 말을 하다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직서를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느 법에 있으며
역대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가? 하여 윤민정이 아뢰기를 대가는 언책을 맡은 자입니다. 만약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럴 때마다 괜찮은데 신등이 그것을 말하였어도 전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니 신등이 싫은 한지를 당연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히 개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말을 아뢰었는데 임금이 들어주지 않으면 분을 품고 사임하기를 개청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역적을 내는 것과 같음이 있으니 모르기는 하겠지만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임금과 신하는 일체이니 각기 마음에 품은 바를 말해야 한다. 대간이 말한 바가 들어줄 만한데도 들어주지 않으면 과실은 나에게 있는 것이니 들어줄 수가 없어서 들어주지 않는 것 또한 무엇이 그대들에게 손상이 되겠는가? 말을 하였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면 번번이 직사를 해임하도록 요구하니 이 풍습은 잘하게 할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90권 성종 25년 5월 6일 계사 8번째 기사 우의정 윤호가 글을 올려 사직하기라. 신이 본직에 적합하지 않으니 대간의 논박이 신에게 바로 맞힌 것이며 신도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반식하면 자리나 채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신이 보잘것없는 회포를 모두 기록하여 우르르 성청을 모독하였으며 비답을 내리시는 데 이르렀으나 윤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이 물러나 되풀이하여 생각해봐도 신이 보잘것없는 자질로서 위로 성덕에 누가 될 듯하며 말과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몸둘 곳이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간절한 정성을 살피시고 빨리 성명을 거두시어 대간의 의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신에게도 편안하며 가남을 따르는 아름다움이 성덕에 있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